여러분 111페이지 담보 물건인 거죠.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인데 그럼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여러분 그죠? 담보 물건 중에 유치권인데 이런 유치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지 그 제일 기본적인 얘가 어떤 게 있노? 시계 수리를 부탁. 시계 수리비를 시계 수리를 오래. 시계 수리를 오래 하고. 그럼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시계를 수리했잖아요, 그지? 그럼 시계 수리비, 시계 수리비 채권 누가? 수리점 아저씨, 그지? 수리업자.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를 잡아놓는다? 시계를 점유. 이게 유치권이지. 그래서 요거는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뭐 해야? 점유하는 거. 이게 유치권이지.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 옷.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요 갑집에 을이 임차인, 요 임대인, 요 집은 누꺼? 임대인 거죠? 갑 거죠? 그죠? 요요요. 자, 근데 임차인이 요 살면서 뭐가 들었다? 비용. 비용,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는 뭐 종료 시에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자, 요 비용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집. 집은 누구? 임대인. 자, 비용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집. 요 비용 안 주면 집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누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요거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아까 요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뭐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됐습니까? 예. 근데 그럼 임차인은 비용 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해도 불법 점유 아니다. 자, 근데 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임차인이 착해 가지고 거절하지 않고 돌려줬다고. 뭐 했다?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비용 받아야 된다? 6월.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럼 요거 하고 자, 그다음 요거 조심하는데 임대차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요 불법 점유.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 있다. 203조. 도둑놈. 몇 조? 203조. 비용 산청권 있지만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요거 기억한다. 예.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요 시계 요거 기억한다. 요거 병원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제 고쳐주기 위해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수리업자. 됐습니까? 예. 그럼 뭐 수리비 채권.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 요건 수리비를 지불해야 될 뭐 채무자 하면서 요 수리업자는 무슨 권자? 유치권자. 되겠습니까? 예. 시계 수리 맡겼다 이게. 수리어래 맡겼을 때 요 갑은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정자는 거의 대부분 소유자거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기억한다.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갑에게 맡겼다. 그러면 이제 갑은 어쨌든 수리하고 시계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어리 오든 병이 오든 그럼 또 병이 누구 시계다? 병 거죠. 병이 시계를 정에게 팔았다. 누가 가지고 있는 시계? 갑이 가지고 있는 시계. 됐습니까? 정에게 팔았다. 정은 새로운 소유자다. 맞지? 자, 요거 조심한다. 그러면 갑은 뭐 어리 오든 종전의 소유자 병이 오든 현재 소유자 정이 오든 간에 나는 뭐 누가 소유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주면? 시계 수리비만 주면 시계 돌려준다. 됐습니까? 하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요 병과 정에게는 동갑하라라고 변제라고 청구하면 OX? X 요 변제라고 청구는 누구한테? 맡긴 채무자한테는 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오직 동갑하라라는 청구는 누구한테만? 채무자. 채무자 이 회사 그러면 갚아라라고 할 수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채무자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어리 맡겼을 때 돈 갚아라라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니까 누가 소유자가 오거나 안 가면 요건 누구? 새로운 양수인 또는 경락인이 왔을 때 자 요거 잘 나온다. 경락인이 왔을 때 요거 잘 나온다. 경락인이 왔을 때 요 동갑 경락인에게 변제해라고 청구 OX X 근데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거 요거 잘 나온다. 갚아라 청구는 채무자한테는 할 수 있다. 그럼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왜냐면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렇게 한다. 요거 잘 나온다.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 다음 또 이런 거냐 부동산의 경우에 무슨 산의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 가끔씩 잘 나오는데 요거 유치권은 또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이 승립한다.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 자 요긴데 그러면 이제 경락 만약에 내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방 그래도 행사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고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그러면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만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무슨 주어 무슨 낙인이 경락인이 변제해야만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경락인은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만 물건 못 돌려받으려면은 유치권자는 언제 유치권이 승립했냐면은 경매 신청 전에 그래서 요 경매 신청이 중요하다. 경매 신청 등기 됐습니까? 요거 경매 신청 등기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요? 압류의 효력인데 요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그럼 유치권은 몇 가지가 돼야 되냐면은 목적 결련성이 있는 목적물을 뭐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무승기가 되고 변제기 요거 점유와 무승기 변제기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성이 있고 결련성이 있고 자 근데 요 세 가지가 경매 신청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경매가 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후에도 유치권은 승립하는데 이후에 뭐 하고 있거나 뭐가 됐거나 변제기 점유 둘 중에 한 개가 언제 이후에 됐다 해가지고 유치권은 돼도 무슨 낙인에게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나오면은 중내지 상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요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111페이지 네모 박스 보면 유치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데 반드시 점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 소멸하고 행사할 수 없다. 그걸 추금력이란다. 그럼 저당권은 여러분 저당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등기만 해놓거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돈 갚아라, 채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을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표시만 해놓는 게 저당권이잖아, 그지? 그래서 저당권은 무슨 역이 있다? 추금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다른 곳으로 소유권이 소멸하고 물건이 보험료로 바뀌었다,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뭐 물상대위 이러잖아, 그지? 근데 유치권은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는 유치권 실행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역이 없다? 추금력 없고, 우선 변제 없고, 무슨 대위 없고, 물상 대위 없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 어? 경락인이 오면은 어쨌든 특별한 말이 없이 뭐 경락인 하면은 경매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그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돈 갚아라 청구할 수 없고, 대항이라는 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럼 만약에 경락인의 경매 이후에 아까 승립한 경우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유치권은 승립했지만 경락인이 돌려달라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추금력 없고 우선 변제 없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변제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반할 무슨 절? 거절. 그 다음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변제가 안 돼도 물건을 가지고 자기 것 챙기는 거, 이걸 무슨 건? 별채권. 별채권은 담보적 기능만 있으면 무조건 자기 것 먼저 챙길 수 있다. 됐습니까? 파산 시 무슨 건? 별채권은 모든 담보와 전세권에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유치권과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여러분 유치권은 물건이고,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 즉 다시 말해서 너가 채무 이행하면은? 너가 이행하면은? 나도 이행. 너가 이행하면은? 나도 이행. 이거지. 그러면 유치권은 뭐 하는 거고,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하면 어쨌든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채무 돈 갚게 만드는 거지. 간접적으로.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너가 채무 이행하면은 내가 나도 채무 뭐 하겠다? 이행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한쪽은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동시행은 자기가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공평의 원칙.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유치권은 요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비교하면서 뭘 가지고 잘 되냐면 대담보. 무슨 담보? 대는 대신 할 때 대. 다른 물건을 제공하고, 유치권은 만약에 다른 물건을 제공해버리면 무슨 성이 없어져 버리노?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 뭐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이런 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은 이런 대담보를 제공하고서, 대담보 제공하고서, 제공하고서 소멸시킬 수 있다. 근데 무슨 이행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이건 다른 물건을 제공하고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동시행은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채무를 이행해야만 동시행 항변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럼 다시 유치권은 다른 물건을 교체해버리면 무슨 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요 무슨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은 다른 물건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기들이 약정한 뭐를 이행해야? 채무를 이행해야. 다시 뭐를 이행해야? 채무를 이행해야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한. 그럼 매매에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잖아, 그지? 그러면 매도인은 뭐 물건, 채무, 물건 이행, 요거는 뭐 대금 채무잖아, 그지? 그럼 물건 주면 내가 돈 주겠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아직 매도인은 물건 안 주고 있다. 그럼 매수인은 자기 돈 주는 걸 무슨 절? 거절. 그러면 요거는 오직 요 채무를 이행해야만 요거 뭐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고 채무 이행하기 전에는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하는 것이지 물건 무슨 건? 다른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 주면서 너 채무 이행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약속한 오직 그 채무를 이행하면은 요거 자기 채무 이행할 수 있지. 그럼 요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걸 지금 무슨 항변권? 동시행. 그럼 오직 약속한 요 상대방이 채무를 뭐 해야만 이행하여만 요 사람이 거절하는 걸 할 수? 아, 요 사람 채무 이행하면은 자기들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면은 자기가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없고 돈 주는 거 줘야 되잖아요. 매매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해야만 요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요 채무를 이행하면은 여기는 항변권 행사할 수 없고 채무 이외에 다른 물건을 준다고 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은 대담보를 제공하면은 결연성이 없어 유치권은 마지막 소멸하지만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를 이행해야 그렇지 채무 여기는 물건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채무를 이행하면 여기서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정신 챙겨라 그러면 채무 이행하면은 여기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없고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를 잘 내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 112페이지에 어느 거 하면 제일 좋겠노 가로 중에 3번 유치권은 다른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담보 제공을 요거 대담보라는 말 쓴다. 무슨 담보? 대담보 제공하고 소멸 동시행 항변권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안 되고 오직 뭐 약속한 뭐를 이행해야만 채무를 이행해야만 소멸시킬 수 있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대가적 관계 동그라미 유치권은 대가적 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고 결연성이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병존할 수 있다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이 병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매매가 여러분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매도인 매수인, 물건, 맞습니까? 예. 채무 이행하고 이건 돈 주고, 무슨 이행? 동시행.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럼 물건 누가 가지고 있고, 매수인, 매도인은 뭘 가지고 있고, 대금. 했죠? 매매가 무효가 됐다고. 무효 취소됐다, 예. 무효 취소됐잖아. 그럼 발언받을 때도 동시행. 뭐 받을 때도? 발언받을 때도 동시행. 자, 발언받을 때도 동시행이죠. 근데, 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누구고? 무효 취소되면? 매도인 거지. 야, 너 내 돈 안 주면 너 물건 줄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 요런 경우를, 자, 무효 취소될 때 반환받는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병존. 누가? 매수인이. 너 내 돈 안 주면 물건 줄 수 없다. 그래서 6번. 핵심 단어.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병존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무슨 존? 병존하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병존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와서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그 4번 유치권의 승립 요건에서 아까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결연성 경우 가지고 잘 내는데 여러분 아까 임대차에서 비용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근데 끝나고 나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을 때 비용 산청권은 있지만 무슨 권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되고. 자 그다음에 고개 들고 잘 나온다 여기서 요즘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그럼 만약에 그게 된다면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무슨 이행은 될지라도 동시행은 될지라도 유치권은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 없는 거 잘 나온다. 무슨 권 없는 거? 유치권 없는 거. 자, 한번 보자.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이 뭐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됐습니까? 예.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요거 잘 됩니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요거 요거는 무슨 이행은 되어도 동시행은 되어도 유치권 없다 하는 거.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명의신탁에서 가끔씩 무슨 신탁? 명의신탁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뭐 그런 거. 그 외에 많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는데 여러분 113페이지 거기 1번. 자, 임차인이 그럼 여러분 임차인이 비용 지출했다 하면 언제 지출했다는 말이고 기간 중에 아까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육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고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육비 사안 청구권에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 사용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보증금 자 나왔다. 3번 무슨 금? 보증금, 지상물, 부속물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만 있다. 동시행.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행 항변을 행사하는 경우 무슨 행위는 아니다. 불법 행위 아니다. 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그죠?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임차인이 단순히 점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쓰고 있다면 사용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자, 종료 시에 끊고 무슨 복구? 원상 복구. 자, 원상 복구 하면은 처음에 계약할 때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그런 경우 아예 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한 청구를 미리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 요거 여러분 그죠 요거 임대인은 임차인에 쓰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근데 그럼 자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 못했다. 누가 협조 안 해가지고? 임대인이. 그는 약속 위반이지. 그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겁니까? 임대인이 약속 못 지켜서. 임대인이 약속 못 지켜서 채무불이행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럼 그게 핵심 단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물건으로 채권이 발생해야. 다시 뭐로 채권이? 물건으로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는 누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맨 밑 반가로 2번. 아까 있죠? 자, 요. 아까 매매가 이루어졌다. 물건 누가 가지고 있노? 매수인. 돈은 누가 가지고 있노? 매도인. 자, 무효 취소됐다. 반환 받습니다. 무효 취소됐습니다. 반환 받습니다.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병존. 그게 지금 반가로 2번. 어디다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 그럼 동일한 법률 관계, 그 줄 치고. 무효 취소, 해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그지?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실관계, 사실관계, 동그라미, 사실관계 반환 받는 경우, 아까 우산, 그 밑에 우산 바꿔 들고 왔다. 내 우산, 상대방이 내 우산, 반환 받습니다. 무슨 이행이면서
동생이면서 너 내 우산 안 주면 너 우산 줄 수 없다. 무슨 건? 유치권. 그게 사실관계에는 어디에다 냐고 우연히 서로 우산을 받고 간 경우에도 무슨 건? 유치권.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살면은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그죠? 자동차 수리했다고. 무슨 차 수리했다? 그럼 자동차 수리했으면 자동차 수리 좀 하시는 수리비 받을 때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수리를 맡긴 그 여성 고객이 아저씨 내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바쁘니까 차를 주시면 나중에 저녁 때 꼭 돈 갖다 드릴게요. 믿고 차 줬다. 근데 저녁 때도 안 오고 일주일이 돼도 안 오고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자 근데 어디에 사는지 알 수도 없다.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다고. 그럼 채권 언제 발생하고? 옛날에 우연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더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 결연성. 현재 점유 중에 꼭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짱 중요 잘냅니다. 어느 거? 어? 목적물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결연성만 있으면 되지 현재 목적물의 점유와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무슨 기가 돼야 되냐면 변제기가 돼야 된다. 무슨 기? 변제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기억하고 자 근데 또 잘 내는 게 그 방가로 3번 여러분 유치권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요거 여러분 자 시계 수리했다. 고급 시계 3억짜리 시계 수리했는데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하다. 그래서 소유자가 찾아올 때까지 은행에 맡겨놨다. 금고에. 그럼 은행은 뭐 직접 시계 수리점 하시는 뭐 간접에 한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좋다. 유치권은 직접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에 한 유치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때 간접은 이때 직접은 누가? 제3자가 직접 유치권자 아까 은행 금고 유치권자는 간접하는 유치권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직접으로는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을 할 수 없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여기는 없어도 지금 됐습니까?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저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끝나고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사안청권이 있다. 203조. 하지만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합니다. 4번. 점유가 불법 행위한 게 아니어야 된다. 임차인이 해지된 후에 끊고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비용 들어갔다. 이때 비용 사안청권 있죠. 203조. 이런 경우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가로 5번. 자, 유치권 발생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처음에 시계 수리 맡기면서 아저씨 유치권 인정 안 하고 시계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드릴게요 하니까 아저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유치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 아까 경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아, 자, 경매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뭐 할 수도 있다? 경매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데 그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한다. 근데 그 경매 대금에서 자기 거 먼저 못 챙긴다. 그러면 다른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먼저 챙기고 남는 게 있으면 자기가. 그럼 굳이 그런 경우는 경매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떨 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경매에서 자기 것 챙길 수 있다 하는 거. 그걸 자 경매권인데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는 할 수 있지만 매각 때문에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고 그걸 뭐를 위한 경매라 한다. 환가를 위한 경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타인이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한 경우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자 만약에 그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경매돼가지고 아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아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뭐 전에 경매 전에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제일 중요한 게 점유와 변제기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근데 이후에도 유치권 승립하지만 그런 경우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까 언제 승립했냐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경매 이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그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 그럼 대항하는 방법은 아까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하는 것이지 경락인에게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꼭 기억한다고. 그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114페이지 타인의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한 경우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뭐하여야 하고 변제해야 하고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고 자 유치권자는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경락인에게 동갑하라라고 변제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의 변제라고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자 간이변제 충당인데 요 간이변제 충당은 뭐냐면은 간이변제 충당은 여러분 시계 경매할 수 있잖아요. 시계 새 시계 3만 원. 수리비 지금 만 원. 근데 경매하면은 120만 원. 새 시계 얼마밖에 안 되는데,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매하면 얼마? 120. 그럼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속 그 수리비를 안 주고 있으면 시계를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액 돌려주는 거,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럼 간이변제 충당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에서만 되고, 저당권은 점유하는 담보 아니죠. 그럼 저당권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 주어 때 끊고 둘째 줄 때 끊고 간이변제 충당 그 다음 주어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걸 법원에 청구 어디에 청구? 누가? 어디에 청구? 채무자에게 청구 이렇게 해서 잘 나온다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간이변제 충당은 아까 그죠? 경매하면 더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경우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무슨 권? 질권. 그 다음에 자 유치권자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항상 정당한 점유자는 과실이 생겨나면 과실을 수취하는데 유치권자도 과실을 수취하는데 공짜로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 받을 거 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유치권자는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우선 변제권 없다. 없지만 요 과실이 생겨나면 과실 수취해 가지고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4번에 반가로 1번 무슨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이래야지. 그지? 정확하게 하면 무슨 변제권은 없고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과실 수취해서 자기 채권에 먼저 충당 까나가니까 즉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고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자 그 다음에 또 유치권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고 씁니까?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필요비뿐만 아니라 무슨 비?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막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 유치권의 뭐 소멸. 여러분 여러분 유치권에서
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명의신탁. 예? 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잘 나온다, 요거. 명의신탁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또 뭐, 매매대금. 또 하나 더. 매매대금. 물품대금. 여러분, 매매대금, 물품대금, 요것도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공사대금은 유치권 있죠, 그지? 조심해야 된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일반적으로 또 채무불이행. 아까 사람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속이 아니지. 채무불이행. 이런 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여러분, 꼭 시험은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배워도 나오는 거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돈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죠. 여기 무슨 건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무슨 건? 저당권. 그지? 자, 그러면 요 두 개 분리한다. 채권. 무슨 건?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몇 년? 10년 일반적으로지. 근데 요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다. 시계 수리비 채권. 무슨 시효 있다? 소멸시효 있지만 무슨 건 자체는 유치권 자체는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 그래서 7번. 예, 가로 1번 둘째 줄 유치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다음 또 요거. 여러분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에 그러면 요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요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럼 요렇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다고.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요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럼 소멸시효 진행 안 하게 하려면 오로지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의. 그럼 자, 요 돈 빌려주고 저당권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러면 소멸시효 막으려면 법원의 절차, 압류, 가압류, 경매. 경매 신청하는 것도 어디에다 신청합니까? 법원. 그럼 경매 신청하면 무슨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어느 게 소멸시효 중단, 채권 소멸시효의 진행한다. 하고 중단되지 않는다. 그게 지금 가로 2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어디에도 동그라미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근데 해가지고 요거 일반 만약에 저당권 같으면 채권 몇 년? 10년 땡 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게 따라서 시효로 내려면 피담보채권이 어디에다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 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옷걸치.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 소멸시효 중단. 채권. 무조건 법원의 절차. 뭐 법원, 경매, 압류, 감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위반했다. 위반하면 소멸청 고고고고. 위반하면 무슨 청구? 소멸청구.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 무슨 성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점유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저당권 들어갑니다.